임민욱 작가는 1968년생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를 탐색해왔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전쟁과 기후, 난민 문제와 같은 다루기 힘든 주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통찰하게 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시각적 요소를 넘어 깊은 감각과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임민욱 작가는 조각, 비디오, 퍼포먼스, 사운드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역사의 목소리나 사라진 이야기들을 다시 살려내고자 합니다. 2022년 뉴욕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작가는 전통과 현대, 기억과 미래, 생명과 죽음과 가치, 서로 다른 요소들이 어우러져 시공간을 넘나드는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 두두물물이라는 비디오 설치 작업에서 작가는 세계 어느 해안가에나 도착할 수 있는 잡동산 이를 통해 이것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에 관한 불확실한 비밀을 보여줍니다.